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프트웨어 교육 초급 과정으로 쥐잡기 게임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으로는 공장 화면을 좀 넣어봤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고양이와 생쥐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쥐는 이 길을 왔다 갔다 복도 길을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리고 이 고양이는 생쥐를 쫓아다니면서 잡는 걸 해볼 건데요. 고양이는 마우스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면서 고양이를 쫓아가다가 고양이를 잡으면 잡았다 요놈이라는 말을 하고 끝나는 게임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우스를 따라 이렇게 고양이가 움직이고 있고요. 생쥐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고 같은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화면에 닿으면 다시 튕겨서 다시 같은 위치를 다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양이에 잡히면 잡았다, 요놈. 이거는 지금 고양이와 생쥐가 신호를 주고받는 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엔트리 화면에서 만들기, 작품 만들기를 클릭해 줍니다. 기존 엔트리 로봇은 삭제해 줄 거고요. 오브젝트 추가하기 위해서 배경으로 공장 그림을 한번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고양이 군과 생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쥐는 오른쪽에서 움직일 거고요. 생쥐가 고양이보다는 약간 작아야겠죠? 오른쪽 이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여줄 거고요. 고양이는 이 반대쪽에서 출발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생쥐의 흐름이 간단하기 때문에 생쥐의 코딩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쥐가 이 오른쪽에 있으니 왼쪽으로 먼저 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주황색 이동 방향을 일단 이렇게 왼쪽으로 향하게 이동 방향을 먼저 바꿔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할 때 고양이가 잡힐 때까지는 이 복도를 왔다 갔다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럭을 끼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움직여야겠죠? 움직임에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 10은 좀 너무 빠를 것 같아서 한이 정도로 수정을 해줄 거고요. 이동 방향이라고 하면 이 주황색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만큼 움직이다가 계속 움직이면 화면에서 벗어나겠죠? 그래서 이 화면 끝에 닿으면 다시 튕겨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간단한 생쥐의 흐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한번 잘 이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끝에 나오면 튕겨서 다시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에서 튕겨서 이 화면을 왔다 갔다 이동하는 걸 먼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다가 고양이에게 잡히면 고양이에게 잡혔다라는 신호를 받으면 비명소를 내면서 모양을 숨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고양이하고 생쥐하고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속성에 가서요. 신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추가. 잡혔다라는 신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블록으로 가서 시작 흐름에 가보면 잡혔다 신호를 받았을 때, 즉 고양이한테 잡히면 고양이가 잡았다라는 신호를 보내면 생쥐가 잡혔다 신호를 받겠죠. 잡혔다 신호를 받았을 때 소리가 나면 재밌을 것 같기 때문에 소리에 가서 소리 추가, 비명 소리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비명 소리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적용하기. 블록에 가서 소리 탭에 가서 남자 비명 소리 재생하기. 고양이한테 잡혔기 때문에 비명 소리를 재생하고 이제 잡혔기 때문에 모양이 사라지면서 끝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김새에 가서 모양 숨기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코딩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고양이 오브젝트의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요. 고양이가 마치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그 고양이가 마치 그 뛰어가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모양 바꾸기 블록을 한번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속해서 움직이기 위해서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이 모양 탭에 보면 고양이 모양이 이렇게 5번까지 있기 때문에 모양이 바뀌면 그 고양이가 마치 뛰어가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생김새에 가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이 다음 모양을 바꾸기라는 블록은 고양이 1번 모양에서 2번 모양, 2번에서 3번 모양, 3번에서 4번 모양으로 계속 바뀌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모양 바꾸기 블록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이렇게만 하면 지금 미리 보기처럼 고양이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모양 바꾸기 블록을 이용할 때는 흐름에서 2초 기다리기 블록도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2초는 너무 길 것 같으니까 0.2초 정도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하기를 눌러보면요. 어때요? 고양이가 자연스럽게 모양이 바뀌면서 마치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예, 정지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고양이가 그냥 앞만 보고 가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이 마우스 포인터를 통해서 이 고양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마우스 포인터 쪽 바라보기라는 블럭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머 쪽 바라보기. 여기 아랫부분에 있네요. 그 움직임 탭에서 멋머 쪽 바라보기 블록을 끼워 놓으시고요. G가 아니라 마우스 포인터 쪽 바라보기. 마우스 포인터 쪽을 바라보면서 한번 그 고양이도 움직여야겠죠? 그 움직임에 가서 이동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이기를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우스가 위로 가면 위쪽으로, 아래로 가면 아래쪽으로 10만큼씩 이렇게 따라다니게 되겠죠. 한번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마우스를 위로 가면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양이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정지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오늘 중요 핵심 포인트는 쥐잡기 게임이기 때문에 마우스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고양이가 움직이다가 수행지에 닿으면 잡은 거겠죠? 수행지에 잡았는가라는 조건문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에 가서, 만일 참이라면 이라는 블록을 끼워 놓으시고요. 이 참 안에 들어가는 조건은 판단에 가서,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라는 조건을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포인터가 아니라 오브젝트인 G에 닿았는가. 고양이가 G에 닿으면 고양이를 잡은 거기 때문에 잡혔다라는 신호를 고양이한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가서 잡혔다 신호 보내기. 이 잡혔다 신호는 고양이가 쌤지한테 보내게 되는 거겠죠. 잡혔다 신호를 일단 보내고 잡았다 요놈이라고 말을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김새에 가서 안녕을 4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끼워 놓으시고요. 안녕이 아니라 잡았다 요놈, 잡았다 요놈을 2초 동안 말하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생쥐를 잡았으면 이 게임은 끝난 거기 때문에 모든 코드가 멈춰야겠죠. 흐름에 가서 잡았다 요놈을 2초 동안 말하고 모든 코드 멈추기 블록을 해서 이 코딩이 끝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잘 작동하는지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일단 고양이가 생쥐를 한번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고양이가 생쥐 쪽으로 가까이 가서 한번 이번에는 생쥐에 닿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쥐에 닿으면 고양이는 잡았다 요놈이라고 2초 동안 말하고 생쥐는 으악 소리를 비명을 지르면서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고양이가 쥐잡기 게임을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